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물러서야 한다, 아니다, 굳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논란으로 뜨거웠던 그 화제의 주인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경필 지사, 자식이 뭐길래 오늘 그 아버지는 두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기도 지사로서요, 오늘 기자간담회까지 가졌었는데 두 사람의 아들과 아버지의 하루 동안 벌어졌던 일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님한테 하신 말씀 없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마약한 거 처음 만드셨나요? 마약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버지가 급히 길고 가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한마디 해주시죠.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고개는 숙였지만 어떻게 오늘 보셨는지, 아버지로서도 참 어렵고 정치인으로서 참 어려웠던 오늘 정점은 찍은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아들은 묵묵부답이었고요. 기자분들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하던데 아버지의 사과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건 뭐 받아들이는 국민이 이제 평가하게 달렸는데, 저도 이 나이 좀 살아보니까 역시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뭐 자식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맞죠. 자식은 자식들이 그 생각이 따로 있고 또 그 의지가 따로 있고 그 사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모는 의뢰, 뭐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내 생각대로 오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대개 정치인들이 저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죠. 아마 남경필 지사 저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이제 황당하고 황망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글쎄 좀 더 잘하시지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워낙 정치권의 대표적인 금수저 의원이기도 했고 이런저런 복합된 또 복잡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명 쿨하게 대응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사과문에 대한 수정 해프닝이 몇 차례가 있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분이 진심이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군폭력 논란 당시에는 사과글을 올렸는데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하다가 글을 바꾸고요. 또 호프 한잔 하고 있다, 가족사 대응 논란, 가혹행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분위기 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 거냐라고 하는 거였죠. 그때 당시 첫 번째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된 장남이 군에 있으면서 군내 이제 폭행과 좀 성적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는 남지사의 대응 방법은 조금 좀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사실 지금 와서도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과문 자체도 SNS에 올렸다가 사회 지도층이라는 표현을 쓴 게 여전히 자신은 높은 데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속된 말로 좀 엎드려서 저 고개를 숙여야 될 판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저 사과도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된 뒤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점도 굉장히 낮았다, 늦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신문에 칼럼 같은 것도 연재를 했었는데 물론 나중에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쓴 칼럼을 알려줬지만 하필이면 또 그 칼럼이 나중에 실리는 바람에 지금 아들 잡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신문에 한가롭게 칼럼이나 쓰고 있냐. 좀 나오는 것처럼 한별은 또 호프 한 잔 마시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바람에 정말 저분의 마음이 진정일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이제 그 바람에 이번에는 사실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전에 언론에서는 아마 오후 8시쯤 처음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남지사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언론에서 보도도 하기 전에 오후 7시에 먼저 SNS에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좀 신속한 대응,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큰 무리 없는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매번 아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고 하기도 하고요. 더욱 진한 정을 느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넘어설 수 있을까요? 과거의 아들에 대해 했던 남경필 지사의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시고요. 각 패널 분들께 남지사 이제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잘못은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고요.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더욱더 깊어진 것, 그것은 다행스러웠던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처음 조사 과정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잘못 인정하고 사실 인정한 거는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했던 것만큼은 아버지로서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남지사는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금수저, 워낙 아버지 때로부터요.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부터 있던 분이라 서민의 생활을 100%인 내가 알 수는 없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던 분입니다. 그럼 이번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패널 분들께요. 그만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고 여쭤봤었는데요. 먼저 의원님 어떻게 결론 내리셨습니까? 글쎄, 저는 뭐 일단 이게 뭐 연좌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좀 다른 차원이지만 그러나 네. 우리 동양적 사상과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번에 사실 군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고 이번 같은 경우 마약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남지사가 일단 어느 정도 좀 자숙할지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뭐 정치 생명은 뭐 끝나라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저는 불출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자숙을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어떤 좀 가정을 좀 다스리는 추스리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쓰신 것도 불출마 선언 네. 도정전념이라는데 그러면 앞으로 1년만 도정전념하시라라는. 왜냐하면 네. 지금 9개월가량이 남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지금 뭐 다른 말씀은 윤정 의원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재판이 지금 한 1심에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2심하고 항소심하면 거의 그 9개월 정도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아들에 관해서 뭐 구속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1심 선고하고 항소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걸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은 재판받고 감옥에 있는데 구속되면 근데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다니면 그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한 발 쉬어간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재기 여부를 떠나서 쉬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미래도 저는 어두울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의정활동 토대로 결론을 내리셨나요? 예, 뭐 그렇게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쉬어가든 다시 재심을 묻든 하는 것도 정치인이 하나의 선택이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지시면 끝장입니다라고 보고도 많이 그렇겠죠, 올라가나요? 그렇겠죠.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쉬어가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네. 어쨌든 본인의 선택인 것이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본인이나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들이 어떤 일을 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이 아드님이 아시는 많이 나온 것처럼 군대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분인데 네.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현직 도지사가 아니어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실제로 남병지사가 향후에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사과도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기존의 상황에서도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참 깊어졌다. 이게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도 그냥 사과를 깊이 있게 좀 하면 좋은데 아들을 그냥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싶다 뭐 이런 발언으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사과를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진심으로 어떤 사과를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상황이 벌어졌으니 어떤 면피를 하고 싶은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판단이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로서 섰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결단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회견이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이었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장인이 빨치산이다 뭐 이런 네.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장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내 부인을 버리란 네.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난 다음에 논란이 사라졌던 이제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는 거죠. 지금 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그걸 내 문제화하고 내가 곧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느 쪽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 갈림길에서 나냐 아니면 아들이냐 이걸 지금 자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네. 그냥 부모로서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은 버릴 수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근데 만만한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서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남경필 지사가
이 끊임없이 나냐 아들이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질문 때문에 굉장히 아마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무자식의 성팔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네. 건 무자식, 아니고요. 네. 자식은 좋죠. 아, 네. 있으면 참 좋은데 위안도 네. 되고 의지도 되고 좋은데 어떻게 아무리 자식이지만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부모의 기대대로만 자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제 아마 이 남경필 지사는 다시 한번 신들매 길끈 이제 동념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지사직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이제 다져야 될 그런 네. 상황인데 뭐 이 이제 지사직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스스로 이제 판단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바른정당 소속이란 말이죠. 네. 바른정당 소속인데 그러다는 또 바른정당이 지금 이혜원 전 대표 문제라도 이래서 굉장히 궁지에 몰렸는데 지금 네. 남지사까지 저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바른정당으로서는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거의 그러니까 차기의 그 지방선거에서 기대할 만한 거의 그 아마 유일하다시피 한 아니면 네. 몇 안 되는 그런 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저분이 또 저렇게 좌절을 당하니까 바른정당으로서도 입장이 난처하고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서로 자신이 마음속으로 얻은 거취를 결정하고 싶더라도 네. 바른정당하고 관계에서도 또 뭔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여러분 들매근 질근 조여 매고 다시 한번 네. 힘내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더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이라는 남지사입니다. 과거에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요. 오히려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에 대해서도 한참 사찰 논란이 있었을 때 말이죠. 그때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외압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원래 이제 보석 그 판매 이걸 했습니다. 네. 사업을 했고 둘이서 동업을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제 한국을 이제 홍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에 이제 뭐 밀수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이제 뭐 어떤 보석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숨겨왔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남경필 지사를 사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었고 부인까지 이제 부인이 네.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그 동업자와 소송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좀 제대로 좀 봐달라라는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두고 이제 경찰청장한테 좀 압박을 넣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었고 사실 또 이제 부인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사찰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결국 이제 이혼을 한 그런 상황이죠. 네. 이렇게 한때는 강단 있게 부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안 되니 내 부인이 약자였다라고 나섰던 분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비교적 그냥 평탄하게 평소 하셨던 대로 평타했다라는 느낌이에요. 사과가 말이죠. 조금 다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네. 때 같은 경우는 뭐 진솔한 사과나 뭐 이런 상황이라기보다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네. 사찰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0% 뭐 가족의 잘못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저째도 다시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남경필 씨 스스로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떠한 그 수사에 있어서 내가 느끼기에 조금 잘못이다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일반 개인이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네. 자신의 보좌관을 청장실로 보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가 그런 외압과 권한들을 행사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과 아들의 문제와는 전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워낙 바른정당의 당대표 카드, 이 분당을 막을 수 있는 대안하니까 거론됐던 분이었거든요. 당도 당혹스러워하지만 남경필 지사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불똥튀기까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딸 유담 씨가 다니는 동국대학교 강연 가려다가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뭐 일부 시위가 예상이 된다. 뭐 네. 그래서 이제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바른정당이 물론 이제 전당대회가 11월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외부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내 이렇게 악재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지금 자유롭게 강연을 할 상황이냐라고 하는 지적도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다가
결국은 당내 의견들이 모아지지 못하는 바람에 비대위원장에 추대가지 못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부 활동을 하고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발언들을 내놨을 때 정치적으로 좀 왜곡되거나 곡해될 소지가 좀 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행동,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요번에 동국대 경우는 보니까 네. 총학생회에서 입장 난차도가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 네. 학생들이 혹시 이제 그 단체로 이제 나서가지고 반대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 이제 뭐 이런 요 최근에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 겹쳐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근데 유승민 의원의 딸이 이제 거기 법학과 재학 중이니까 유담씨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그렇게 중간에 아마 그렇게 다르게 놓여진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으로서 오히려 이럴 때 가서 이 이럴 때면 진보냐 보수냐 이런 데 대해서도 자신이 진솔한 마음도 표현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네. 지금 김성환 우리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제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예. 남지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아들은 영장 실질 심사 끝난 이후에 판사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고요.